버리든지. 한 가지가 또 뭐다? 부부의 세계 15편이야. 오늘 부부의 세계 15편. 자, 이거 또 뭐야? 피자빵 먹어가면서 이거 봅시다. 먹을 수밖에 없네. 운명을 함께. 아, 이게 막장 드라마라서 안 보려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 인기가 있는 거를 모르겠고 그러니까 안 보려고 그랬는데 보게 되네. 뭐 특별한 그거 없는 막장 드라마던데. 무슨 말을 한 거지? 미태오. 이태원 나랑 잤다고. 복수하는가 복수. 아니 지난해 조금 낮은가 싶었더니 이제 또 다시 막장이야. 뭐 그러니까 너도 당해봐라 이거지. 그러니까 저 여자랑 다르게 보이잖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사랑 별거 없어 이거 보면. 떠나는 바닥에 남의 집에 불이라도 지르겠다는 것은 맞지. 그렇지 불 지르자 이거야 말. 저곳에 가야라도 얘기해줄까? 아니 너도 했으니까 당해야지. 난 거짓말하네. 천박해. 천박한 너도 똑같이 천박했어. 더럽고 쌍스러워. 넌 더럽고 쌍스러워. 준영이가 집 나가서 PC방에서 잔 날 그날이야. 어떻게 된 거야? 뭘 어떻게 돼? 엿됐지. 엄마가 더 이뻐 얘보다. 김정경? 이뻐. 준영이 가는 거 보고 왔어. 근데 저 여자도 처음 해봤을 때 미안해요. 별로였는데 자꾸 보니까 이거 엄마 아파트 이제 그만 가봐. 너 인스타그램 들어오는 거 보고 갈게. 악역인데도 아니, 요즘 저 여자 엄청 보고 있대. 그래? 지금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무시하면 그만이야. 그 여자가 모르겠는데 별일 아니라니까. 요즘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는 둘로 나뉘어. 쉬고 싶어서. 이경영이 나오는 영화 이경영이 안 나오는 영화. 이경영이 조연으로 참 많이 나와. 근데 다 그때마다 어울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별다른 연기의 변신이 아닌데? 거의 똑같아. 근데 악역이면 악역, 선한 역이면 선한 역. 다 녹아 들어가. 참 대단한 배우야. 어, 나랑 같은 거야. 한양대 연극 학과. 한해 선배라고 그러지 않았어? 내가 선배지. 자기가 선배야. 난 이 부모도 이해가 안 가. 아무리 자식한테 이기는 사람 없다 그러지만 어떻게 저 결혼을. 다른 부모는 막 반대하고 난리가 나잖아. 저 부모는 같이 으쌰으쌰야. 부모는 그래. 그것도 이해가 가지만 저건 아니야. 부모는 그럴 거 아니라 아닌 건 아닌 거야. 여기 극본이 주연이야. 주연. 근데 많이 보던 극본인가 아니야? 주연은 많이 봤지. 아니 아니야. 아니 맛있다고. 어? 주연이라고. 그래서 이혼하면 절대로 남자는 애를 먹여. 왜? 남자는 애를 먹여. 그냥 남자는 애를 키우는 게 아니라 진짜 돈만 잘 벌어오는 거. 16편까지만 힘들자. 쓰레기 같은 새끼야. 아 그러게. 별 치덕지 않은 드라마를 보고 있는 내가 싫다. 원래 막장 드라마는 욕하면서 보는 재미가 있잖아. 여기 아까 하구에서 한 지가 한 2시간밖에 안 돼. 2시간 반 전에 했던 드라마 지금 우리는 미국에서 보는 거야. 참 세상 좋아졌어. 옛날에 우리 90년대 미국 왔을 때 참. 그때 비디오 테이프 빌려봤잖아. 비디오 테이프 빌리려. 그것도 너무 인기 있는 드라마 다 팔려나가면 또 저기 달렸었어. 신영이는? 처음엔 제가 별로였는데 요즘은 보니까 연기도. 제가 누구야? 이름 몰라. 이제 연기도 꽤 하는 것 같아. 근데 연기도 하면 할
화면할수록 누나 봐. 그럼 바람도 화면할수록 들어. 아, 내가 뭔 말을 했지? 준영이 어딨어? 준영이? 준영이 집에 갔나? 아, 같이 지금 엄마랑. 어떻게 된 거냐니까? 요즘 애들은 저렇게 자기가 좋아해주는 사람한테 맞다갔다 한대. 잤어? 잤어? 지성이. 그럼 잤지. 그 여자랑 잤어? 그 여자랑 잤니? 나 이해가 안 가지만. 잘 생각해서 말해. 같은 실수 두 번 반복하기 싫으면 모든 건 당신이 대답하기에 달렸어. 야, 원래 그런 사실 때문에 살아. 아니 날 속이느냐. 사실대로 말한다면 난 평생 당신을 원망하면서 살겠지만 거짓말을 절대 못해. 그래도 거짓말 해야 돼. 그래도 거짓말해! 거짓말은 용서 못해. 그건 진짜 배신인 거야. 솔직하게 말해줘. 당신 여자였지. 솔직히 말하면 엿대는 거야. 그건 지금까지 당신이 선택해. 지금 저 사람한테 선택권이 어딨어? 준영이가 지나간 그날이라면. 그리고 한 번 한 사람이 두 번은 무서울 거야. 제니가 열 올려서 나 혼자 고생했던 그날. 재혁 씨랑 같이 있었다고 거짓말했던 그날! 애가 아파서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그 사람 그러고 있었니? 근데 쟤는 뭐가 저렇게 당당해? 지성아 그러니? 대답해. 쟤도 똑같았으면서? 잤어? 잤냐고! 그래! 어쩌래? 저거 보고 뭐라고 할 줄 알아? 뭐라고? 첩이 첫 골을 못 보는 거야. 지도 다를 거 뭐 하나도 저렇게 큰 소리 칠 자격이 없는데 물론 드라마니까 그렇겠지만 방귀 낀 놈이 성낸다 그런 말도 있어. 너의 죄를 네가 알렸다. 칼로 물베기. 대체 니들 뭐니? 그럼 넌 뭐니? 주인공이야 주인공. 사고 같은 거였어. 그래 사고야 사고. 나한테 아무 의미도 없는. 야 너는 맨날 사고 마치냐? 그 이상 아무 희귀도 없는 다신 떠올리고 싶어. 넌 세상 논이야. 왜 내가 기분이 나쁘지? 이제 그 맨날 사고 마치면 떠날 거라고. 그거 나한테 하는 소리야? 영혼을 사기도 했어. 근데 우리 너무 늙었다. 옛날에는 드라마 볼 때 거의 맞어. 무슨 상관이야? 당신은 못 믿겠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 재밌잖아. 그 여자가 당신이 스토킹한다고 했을 때도 난 당신 믿었어. 그래도 사진이 잔뜩 들어있는 당신 핸드폰을 봤을 때도 난 당신 믿었어. 준영이 때문이겠지. 했어. 근데 이제 보니 알겠어. 야. 부부는 이혼이 안 돼. 아직도 있었던 거야. 애가 있기 때문에. 당신도 그 여자도. 이혼한 사람들 보니까 절대 이혼이 안 되더라. 가사를 해주시려고? 그 말을 지금 나 믿으라고. 차리야 이 드라마는 누구 한 명이 죽어야 끝난 것 같아. 그 옛날에는 나쁜 짓 하면 자식대가 벌받는다는데 요즘은 지가 잘못해서 지가 받는 거야. 맛있다.
집에서 이렇게 해먹으니까 어 피자보다 덜 짜고 맛있어. 괜찮네. 그러니까 뺏어서 살아봐야 별거 없다. 아 뺏기고 싶다. 자기는 나 놀리는 재미.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당신이랑 같이 이겨낼 거야. 저런 애니까 남의 남자 뺏은 거구나. 그리고 너를 갈 길에 남자는 배부르면 만족한다는 걸 아는 거야. 밥을 먹이는 거 봐봐. 만약에 저런 상태에서 밥을 굶기잖아. 그럼 남자는 너 화가 난다고. 그러니까 밥을 잘 차렸잖아. 아침 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와우. 그러니까 너도 나랑 싸운 그 다음 날은 아침을 잘 차리란 말이야. 국이 맛있네. 나 아무리 국도 돌아가도, 맛있잖아. 국도. 아무리 돌아가도 자기랑 싸웠어도 안 해준 적 없어. 맛있게 먹어. 돌아봐봐. 안 해줬는데. 쟤는 아직 그리고 결혼 3년 차라 안 되는데 10년이 넘어가 이제 저 쩝쩝거리는 소리도 듣고 싶어서 진이 좀 가볼게.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왜 저래? 진이야 아빠 다녀올게. 부부 사이에 애는 인질이야 인질. 다녀올게. 관리 잘해야 돼. 아니 나한테 맨날 그랬어. 애 하나 낳고 너. 네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하는 일이잖아. 나 닮은 아들 낳아준 거.